지난 6일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파주 등 접경지에서 핵실험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. 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집회가 파주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집회에는 파주시 재향군인회 등 파주 지역 보훈단체 소속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자체 핵 보유 방안과 북핵을 폐기할 때까지 대북 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수소폭탄이라는 것이 원자폭탄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에 직결되고 또 세계 평화에 저해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. 국민안전처는 올해 66억 원을 투입해 파주, 연천 등 접경 지역에 비상대피시설 22곳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각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단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취사와 샤워시설 같은 편의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. 정부가 지난해까지 접경지 15개 시군에 설치한 대피시설은 168곳으로 파주에 13곳이 있습니다. 한편 파주시는 위기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의료 등 7개 지원반을 운영 중이며 비상시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 대피를 유도할 방침입니다. 서울 경기 케이블TV 전진아입니다.